그런데 뜻밖의 말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어제 이재명 지사의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화면 바로 보겠습니다. 또 이런 좋은 정책을 자꾸 우리가 숙성을 시켜서 발전을 시켜서 현실화하는 게 더 필요한 것이지 그 표현을 너무 뭐 거짓말쟁이다, 말바꿨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대단히 네, 좀 유감이지 않을까. 1대 8, 이재명 대 반이재명 아니었냐 했는데 2대 7 같기도 하고요, 장해찬 의원님. 이 지사가 말 바꾸기 했다 공격하는 건 기본소득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좋은 발제다. 추 전 장관의 이 말이 정말 내용으로 찬성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속내가 있는 건지요? 일단 정치 개파로 분석해보면 상당히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친문 주류 당원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토 정서가 아직까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지지를 받는 강력한 핵심 기반이 바로 그 친문 주류 당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파의 논리나 지지 기반의 논리로 보게 되면 추 전 장관이 왜 이재명 지사를 엄호하는 것일까 도와주는 것일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되기는 힘들다면 되는 후보 이재명 지사를 물밑에서 밀어주면서 이 지사가 당선됐을 때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부 요직을 또 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정치적 계산이 담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고 예. 또 두 번째는 두 사람의 지지 기반이 뭐 친문과 비문으로 갈리긴 합니다만 한 가지 공통점은 아주 강한 개혁성에 있다는 겁니다. 이 개혁이 과연 좋은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어떤 경제 분야에서의 개혁, 또 추미애 전 장관이 말하는 검찰 분야나 언론 분야에서의 개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추 전 장관이 했을 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우상호 의원, 물론 뭐 이재명 지사 측은 연대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추미애 후보가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에게 공격하지 말자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 그러면 혹시 이 두 분 사이에 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나? 이것도 한번 재밌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요소.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정치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추미애 연대하면 이 여당의 경선판 뒤집힐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아마 오래전에 아마 이야기를 아마 드린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아마 이재명 지사와 연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정치란 게 그렇습니다. DJ도 JP하고 손잡고 3당도 합당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미애 전 장관과 손을 안 잡으라는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아까 장해찬 평론가도 이야기해줬지만 결국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가 당의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압도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친문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친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지지가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강금실 전 장관을 이제 후원회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친문의 어떤 핵심 강성 지지층인 친문에 지지받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면서 호소한다고 하면 저는 또 그것도 상당히 이재명 지사한테는 뭐 최소한 2, 3%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본인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아마 재밌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당의 여러 행사 얘기, 어제 경선 예비 토론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어제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 만나볼 이겁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